예전에 그 작년인가 인도에서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코로나 대란이. 그에 못지않은 큰 유행이 번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팬데믹 그런 국가로 지정을 해서 여행을 좀 가지 말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사실상 한 달 만에 8천 명이었는데 17만 명 가까이 지금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더 유행을 타지 않을지 여러분들이 좀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가 아닐까 싶어서 한해도령이 한번 공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는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야, 요거는 예전에 그 작년인가 인도에서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코로나 대란이. 그에 못지않은 큰 유행이 번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이것저것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일사를 노력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이게 뭔가 이렇게 방역 조치라든지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조만간 머지않아서 그 17만 명 이상을 크게 벗어나는 대유행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팬데믹 사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재난도 같이 함께 뒤따르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니 뭐 곳곳에서 이제 뭐 화재가 난다거나 물난리가 난다거나 뭐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겹겹이 어려운 일이 많이 나타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상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좀 미열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가키트를 사려고 했는데 아예 품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자가키트라든지 방역수칙을 좀 잘 준수해서 우리 한해도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잘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힘들어져서 돈이 없어서 죽는 형국이 더 많은 느껴질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잘 버텨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화이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힘이 많이 빠지는 부분이죠. 자, 그래도 요 고비만 좀 넘어가면은 요번 상반기 때만 고비만 넘어가면은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범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기세가 죽어가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되니 상반기까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들 조금 힘내셔서 무탈히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해도령도 열심히 아침마다 축원을 드리고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